무슨 일 끝날 때마다, 불공 끝날 때마다 개공성불도, 개공성불도 하는, 그게 다, 이런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득견 제불의 가해락법 하면, 모든 부처님이 좋아하는 법, 부처님이 좋아하는 법 보기를 원하며, 부처님이 좋아하는 법이 뭘까? 우리가 좋아하는 법은 또 따로 있어요. 다행히 부처님이 좋아하는 법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법하고 그게 서로 맞아떨어지면 뭐 그보다 더 좋을 것은 없고, 정말이지 일체 중생들이 참 부처님의 수준, 부처님이 좋아하는 법을 득견하기를 원한다. 대단한 원이죠. 또 일체 중생이 상락호지 일체 보살의 가해락행. 일체 보살의 좋아하는, 일체 보살이 좋아하는 행이 뭔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또 호지하기를, 보호해 가지기를 원하며. 그뭐 완전히 중생이 부처가 되고 중생이 보살이 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걸 이제 세세하게 풀어놓은 거야. 개공성불도, 다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다 같이 보살이 되어지이다. 그렇게 하면 뭐 애매모호하잖아요. 말은 맞아도 너무 그 모호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낱낱이 풀어놓은 거죠. 보살이 좋아하는 행을 호지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득 선지식의 가해락안. 보살 이야기, 부처님 이야기, 보살 이야기, 그 다음에 선지식이 좋아하는 안목, 선지식이 좋아하는 안목을 얻어서 견 무소에 그 보는 데 걸리는 바가 없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상견 일체 가해락 물 하야. 일체 중생이 항상, 일체 가해락 물, 아주 좋은 사물, 일체 사물을 항상 보아서 무유유역하기를, 어김이 없기를 원하며. 그렇다면 이 세상은 물질이 우선이니까, 뭐니 뭐니 해도 물질이 우선이야. 전부 물질로 됐으니까, 물질로 됐으니까. 그래서 물질도 이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정득 일체 가해락법, 아주 좋은 법, 아주 좋은 일체 가해락법이 뭐요? 환경.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환경이 39품이 나는데 뭐란 말이야? 보현행품. 아니, 보현행품, 뭐, 그거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색안품. 저는 이색안품을 좋아합니다. 그 7권이나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엄살림을 어디 한 일주일 동안 한다. 한 열흘 동안 한다. 이번에 뭐 금방 지나간 출가에서 열반까지 그거 우리 살려야 돼요. 모든 사찰에서 출가에서 열반까지 일주일간 너무 좋은 기간이야. 크게 춥지도 덥지도 않은 기간에 부처님이 출가에서부터 열반에 하기까지 8일, 전부 합해서 8일이거든요. 만 일주일이야. 그 대형법회를 열어가지고 그때 환경 뭐 예를 들어서 세주명품 한 품을 가지고 그냥 계속 독송을 하고, 독송, 막 그냥 들락날락하고, 독송을 하고, 사경을 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색안품, 내가 좋아하는 이색안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강의를 한다든지, 독송을 한다든지. 우리 그 전에 어릴 때는요, 관음예문을 일주일간 정처했습니다. 관음예문을.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연비를 했는데, 연비를 21번을 하거든요. 한번할 때마다. 그러니까, 아침 예불에 일어나서 2시간, 그 다음에 오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3번을 해요. 하루에 관음예문을 3번 하는데 2시간 이상 걸리는 것을 옛날 법을 가지고 했는데, 할 때마다 21번 그 뜨는 거야. 자리를 원인 3점, 3점을 딱 해놓고 그 위에다가 21번씩 뜨는 거야. 그러니까 막큰 종지같이 이렇게 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늘 그렇게 흐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아프고 그렇게 시원하고 신심이냐?
아플수록 신심이 나. 그게 도대체 무슨 도리일까? 어디까지나 살이고 어디까지나 불이야. 뜨거운 불로. 그때는 그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삼배, 굵은 삼배 풀어가지고 그걸 양초를 녹여가지고 거기다 적셔. 적셔가지고 빳빳하게 이렇게 되잖아. 그걸 딱딱 잘라. 한 2cm쯤씩 잘라가지고 그걸 딱 꽂아. 딱 꽂아가지고 그게 탁 그 양초 묻은 삼배가 다 타 내려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봐요. 그림으로 그려봐. 어떤가. 근데 그게 그렇게 신심이 나니까 안 뜨겁고 아프지도 않고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묘한 도리지 그게. 그런 그 행사를 우리가 일주일씩 했는데 그 전체는 뭐 요즘 한국 불교는 아주 그 복잡한 일들이 많고 또 불공도 해야 되고 기도도 신도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출가해서 열반까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기회라. 그러니까 혼자 사는 어떤 토굴을 하더라도 그 시간만은 특별히 환경을 독성하는 시간을 갖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환경에 꽂힌 나는 81권 중에서도 이세간품이다. 이게 저 보현행품은 좋지만은 너무 좀 적다. 자꾸 어딘가 수습한 데가 있어. 너무 한 권이라서 적고. 근데 그런데 신도들에게는 보현행품이 아주 좋아. 근데 이세간품은 너무 이치가 뚜렷하고 이치가 깊고 할 소리 다 해놨어. 한마디로 말하자면 권실상행법이야. 권과 실, 방편과 실법을 쌍으로 행하는, 쌍으로 행하는 법이 이세간품에 다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본래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부처야. 완벽한 부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또 중생인 입장이 있어서 열심히 참여하고 공덕을 닦고 수행하고 해야 할 그런 입장이 또 있고 이게 권실 쌍행이야. 전부 그런 식으로 풀어놨어요. 그래 거기 보면 마군의 업이 무엇이다, 부처의 업이 무엇이다, 지혜의 업이 무엇이다 그런 걸 해놓는데 보면 막 너무 아주 감동적이라 나는 늘 그 이세간품을 끼고 살다시피 해요. 그 이세간품이 참 그 깊이가 있고 화엄경의 어떤 그 진수가 잘 녹아 있어요. 그게 이세간, 세간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세간에서 세간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연꽃이 진흙을 떠나 있나요? 떠나 있으면서도 또 이세간, 진흙을 떠나 있으면서도 진흙의 뿌리를 내리고 산다. 이게 연꽃의 의미고, 그리고 불법의 진정한 이치가 그 속에 있어. 그래서 이세간 품은 전부 그런 내용이야. 쭉 그런 내용이야. 부분 부분마다. 그리고 또, 그, 200가지 질문을 했는데, 2000가지 답을 그냥 쏟아붓듯이, 물을 쏟아붓듯이,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듯이, 2000가지 답을 한 거예요. 또 얼마나 풍부합니까? 환경 대단해요. 아무튼 여기서 일체 가해락법을 증득해서 잘 알아가서 그건 호지하며 부처랑이 호지 보호해 가지며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이 일체 불가해락법 가운데 일체 중생이 일체 부처님의 부처님이 좋아하는 법 가운데 부처님이 아주 좋아하는 법 가운데서 득 정광명하며 청정한 광명 얻기를 그 환히 밝아지고 눈이 번쩍 뜨이고 그겁니다. 부처님이 좋아하는 법 가운데서 나도 우리 중생도 거기에 눈이 번쩍 뜨이고 청정한 광명 얻기를 원한다. 좋은 내용이죠. 이게 너무 여러 번 반복돼서 그냥 막 넘어가는데 사실은 한 구절 한 구절 줄을 달리 해서 바꿔가면서 이 사실 편집을 해야 오는데 그럼 이제 책이 너무 이제 그 두꺼워지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편집을 안 했는데 전부 원자 앞에 딱 놓고 한 줄 딱 끝내고 한 줄 끝내고 그렇게 했어야 옳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그렇게 정의해도 좋아요, 이게. 또, 일체 중생이 수제 보살의 모든 보살의 일체 능사 가해락심 하며, 능이 버리는 가해락심, 능이 버리는 가해락심. 버릴 사자는 항상 평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차별된 것, 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여기 이제 어려운 글자인데, 우리 사무량심 가운데서 자비, 희사, 사자 그게 얼른 납득이 되지 않죠, 사실은. 근데, 예, 차별을 버리고 평등하게 대하는 평등한 마음가짐, 이런 뜻입니다. 능사 가해락심을 닫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득 무소외하여 두려운 바가 없음을 얻어서, 능설 일체 가해락법하며, 능이 일체 가해락법, 좋아하는 법.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으로, 불법 가운데서 좋아하는 법이 있을 거야. 나는 그 신도들 만날 때마다 이 말을 주로 한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게 자기 소신이 되고, 자기 힘이 실려. 자기 힘이 실려. 그래, 내가, TV에서 법문하는 스님들 가만히 이렇게 그 보면은, 그, 특히 좋아하는 그런 그, 이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다 있어야 돼요. 그거 다 있어야 돼.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그렇게 할 때, 전달할 때 그 힘이 실리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감동이 달라. 그게 없으면은 내 마음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별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그 마슴 비구는 그 목걸련하고 사립을 만났을 때, 우리 부처님이 여러 가지 법문 하시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나도 거기에 굉장히 그 어떤 그 수긍이 가고, 그 어떤 그 마음에 그 집중이 돼서 내가 좋아한다. 그 뭐 그런 의미가 있겠지. 그게 이제 뭐 연기, 인연생, 인연멸, 제법종연생, 제법종연멸. 그게 불교 이치의 기본이죠. 성불하는 것도 마찬가지, 복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 선을 향하는 것도 그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제법종연생, 제법종연멸, 아불대사문 상자예수설. 나는 뭐 초보자라서 잘 모르지만 우리 부처님이 항상 그 말씀 하시기를 좋아하신다. 아마 부처님도 거기에 마음이 꽂힌 모양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전해주니까 사리불이 그 말 듣고는 눈이,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확 열려가지고,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냐. 얼른 난 좀 해라. 그 사람 앞으로 인도 좀 해라 해가지고, 바로 그 길로 제자들 250명씩 거느리고 가서 출가한 그런 사건들. 감동적인 사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불교는. 능설 일체 가해락법. 내가 좋아하는 법,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것을 설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득제 보살을 극가해락, 아까는 심가해락 했는데 얘는 극가해락이라, 극가해락 심심삼매를 얻기를 원하며. 심심삼매, 아주 중요하죠. 늘 마음이 깨어있고 초롱초롱하게 깨어있으면서 동요하지 않고, 목석이 돼가지고 있는 것이 삼매가 아니고 항상 초롱초롱하게 깨어있는 것. 아주 분별이 분명한 것. 분별이 분명한 것. 그게 삼매입니다. 또 일체 중생이 모든 보살의 심가해락 다라님은, 심가해락 다라님은 아주 보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다라님은 얻기를 원하며. 다라님은 잘 외우고 있는 것, 그렇게 알면 돼요. 다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는 것. 뭐 하다못해 3일 쓰시면 천재보요, 100년 탐으로는 일존이니라. 그런 다라니도 좋잖아요. 그런 다라니.
그런 것들도 어떤 보살은 그걸 좋아한다면 그걸 얻기를 원하면 또 일체 중생이 모든 보살의 심가해락 선관찰지 잘 관찰하는 지혜 아주 좋아하고 그 불교는 뭐 8만 4천 문이 있다 보니까 또 문문이 다 들어가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배제할 건 없어요. 다 자기 취향대로 자기 마음 꽂히는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이제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체중생 능현 보살의 심가해락 자제신통 자제한 신통 보살이 특히 좋아하는 그런 그 자제한 신통 나타내기를 원하며 일체중생이 능히 제불 대중회 중에서 제불의 대중회 큰 대중들이 모인 그런 가운데서 설 가해락 심심묘법 아주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그 심심묘법 설하기를 원하며 그렇죠. 자기가 그 자신 있는 그 뭐라고 할까 법문에도 18번지가 있어야 돼. 18번 노래하는데도 18번이 몇 가지가 딱 있으면은 언제든지 뭐 노래 한 곡 불러라 하면 그냥 착 나가서 부를 수 있잖아요. 법문도 18번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뭐 준비도 안 했는데 그 해야 할 경우 있잖아. 그럴 경우 많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 준비 안 해도 시키기만 하면 뭐 언제든지 착 그냥 말 떨어지기 전에 그냥 착 나가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기 18번지 법문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홍도비구 이야기도 좋아 그거. 홍도비구 이야기 그거 자세히 알면 그거 아주 좋은 법문거리다. 나처럼 거기 저기 저 뭐 마승비구 그 이야기도 아주 감동적이고 또 법을 전하는 데는 그 뭡니까 열반경에 설산동자 이야기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다 그냥 살을 그냥 뭐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이야기한다. 본래 설하는 그냥 뭐 한 다섯 줄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막 살을 붙여가지고 뭐 열 줄, 스무 줄 되게 한다. 그 얼마든지 살 붙여도 좋아. 한 시간짜리로 해도 좋아. 그런 거. 그럼 여러분들 그거 정리 한번 해봐요.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 제목만 정리해. 그 홍도비구 일기진심수사신 딱 적어놓아요. 금강산 돈담 홍도비구 일기진심수사신 제목이 그거야. 그리고 마승비구 마승비구가 사리부를 교화한 제법종년생 제법종년멸 불자행도 뭐야 아불대사문 상자예시설 원효스님 그 해골 바가지 물 마신 거 근사하잖아요 그거 근사하잖아 그런 것 그리고 또 아주 그 수자들이 잘 그 인용하는 달마스님이 양무제를 만났을 때 소무공다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차원이 좀 다르지만은 그런 거리들 그 저거 보기로 하면 뭐 한 4,50까지는 다 될 거예요 여러분들 4,50 항목은 다 될 거라고 그런 게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뭐 모르긴 몰라도 뭐 환경이 좋다고 그냥 늘어놓는 거야 계속 환경 뭐가 좋은데 나도 잘은 모르지만 뭐 환경이 좋다 그래도 돼요 그 대중설법에 대중들이 모인 그 회중에서 대중들이 모인 모임 가운데서 그런 그 심심 자기가 좋아하는 심심묘법 설하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일체중생이 능이 방편으로서 계시 연설 심가해락 차별 직구하며 차별한 구절을 특별히 요건 이제 다른 어떤 그 이치 그걸 가지고 계시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증상이 상능 발기 심가이락 매우 아주 사랑스럽고 좋은 평등 대비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하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일으키기를 발기하기를 원하며 그 내가 정엄 스님을 그 내가 법회 가운데 현존하는 스님 또 역사적인 스님들까지 다 합해가지고서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스님이 정엄 스님이잖아요. 그건 뭐 바로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이니까 그 스님이 교회도 두 채나 지어주고 천주교도 지어다 주고 천주교 믿고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 집 지어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저기 저 힌두교를 힌두교 아이고 뭐야 그 저기 저 그 방송국을 저기 저 인도네시아 거기에는 그 뭐야 그 무슨 종교를 많이 믿거든요. 근데 가서 거기다 방송국도 세워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교회 성당 이것을 절 지어주는 것 못지않은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평등 대비야 그야말로 평등 대비시 이것을 발기한단 말이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지어준 거야. 그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고 그 사실을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또 그 기록을 수십 번 읽고 직접 거기 가서 그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고 와서 어찌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전에서만 뭐 관세음보살 대자 대비 읽었지 실제로 그런 실천을 한 사람을 봤어요? 현재 우리하고 같은 하늘 밑에서 같이 호흡하고 살잖아. 현재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관세음보살의 대자 대비를 실천하고 있으니 그 어찌 이야기 안 할 수가 있느냐고. 그게 진짜 불교인데 진짜 불교를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날 수 있는 일인데 뭘 다른 책 안에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평등 대비 일으키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의 염념 발기 심가이락 대보리심 심가이라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큰 보리의 마음을 발기해서 항상 성근으로 하여금 환히 열렬케 하며 환히하고 열렬 기뻐하게 한다. 또 일체 중생이 능히 일체 심가이라 능히 일체 심가이라 모든 열의 집에 태어나기를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열애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열애와 혼연 일체가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또 일체 중생이 가해락 능 조복행 아주 조복행 가운데서도 절대 중생들에게 마음 거슬리지 않게 마음 거슬리지 않게 저절로 따라오게 하는 그게 심가해락 능 조복행이라 그것을 얻어서 조복 중생하되 중생을 조복하되 무유 휴식하며 휴식하기 휴식함이 없기를 원하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이 너무 많아요.